49일. 딱 49일 안에 네가 원래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그대로 살 수 있어. 못 찾으면 뭐 뭘로 태어날지 나도 모르고. 저기 세상엔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있을 거야. 그치? 막 쌍둥이처럼 닮은. 어떻게 된 거야? 죽었던 기억은 나는데 깨봐보니까 지금이야. 유리가 살아 돌아왔어. 니는 신혼여행지? 오키나와. 아, 거기서 사기당한 거? 기름만이 팔찌. 맞지? 맞지? 맞아. 많이 닮았네, 유리 씨랑. 아, 그리고 내가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서화원동이 다시 구하려는데. 3시에 영어학원 데려다 주세요. 어, 서우야! 이거 뭐야? 나 주는 거야? 49일 안에 그냥 네가 네 자리를 찾고 다시 죽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. 49일 안에 네 자리를 찾다니. 다시 죽는다니. 49일 뒤에 죽어. 그것도 며칠 안 남았어. 유리가 왜 죽어? 왜 죽어, 유리가! 자기 자리 찾으라고 보냈대. 그럼 살 수 있다고. 조강아 아내 자리. 서우, 엄마 자리. 그냥 그렇게 49일 보내고 다시 죽으려고 그랬어. 그렇게 가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? 하원 도우미. 그 사람이야, 유리. 그쪽에 서우 엄마 해요. 나 버릴래. 다 원래 그 사람 거였잖아. 오빠도 우리 서우도 원래 다 내 거 아니었잖아. 내가 오빠 버려줄게. 서우야! 서우야! 엄마! 아빠!